어떤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 삼각형은 각이 네 각이 세 개가 있죠. 삼각형이니까. 그렇죠? 네, 각기 A가 있고 각이 B가 있고 각이 C가 있어요. 네, 세 개의 각이 있는 삼각형인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각이 A라고 가정합시다. A가 제일 큰 각입니다. 네, A의 크기는 제일 작은 각이 C라고 할게요. 그래서 제일 작은 각의 9배입니다. 그러니까 9를 곱해주는 거죠. 그리고 중간 각을 B라고 할게요. 네, 각이 3개가 있는데 각이 이렇게 크기가 A는 B보다 크고 B는 C보다 크단 말이에요. 앵글이. 각도는 영어로 이제 앵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앵글 있는데 이런 관계가 있더란 말이죠. 그리고 각 A에서 각 C를 빼면은 각 B와 같단 말이에요.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삼각형의 A, B, C는 각각 몇 도이냐 하는 것이 퀴즈입니다.